이런 부정적 뉴스가 시청자 감성을 소구하기 때문에 쉬우며 메시지 내용을 보다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방송 컨텐츠가 시장 친화되게 하는 것은 여론의 주요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또 방송 컨텐츠가 상품성으로 본다면 그 내용이 보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적인 것도 하지만 어떨 때는 상당히 유의적인 이런 것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관계자는 생각합니다. 또 이 모든 그러나 이런 것은 시장을 보들 때는 방송이 사회 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그 방송 것들은 국민의 하나의 공공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 유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제작자의 인센티브도 보장되겠죠. 이를 개선해서는 방송 콘텐츠를 비롯한 여타 콘텐츠 모든 것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유통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시장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사회재산을 보게 되면 예주를 준다든가 아니면 방송사 제재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민에게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감하게 국민의 유산으로 국민의 공공재산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합니다. 그래서는 제가 몇 가지 주장하면 이렇게 되면 아카이브 시스템이나 또 미디어 트리팜 구축이라든가 클라우딩기 시스템 이런 것이 과감하게 정부 정책에서 도입돼서 애국같이 모든 방송 콘텐츠를 쌍각으로 국민의 유산으로 또 남길 수 있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은 그 자유민주화 부회장님께서 변호사인 그 한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시대적과 환경 그 콘텐츠 논조를 아주 통시적이고 계획적으로 통과해서 대단히 좋은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의 맥락에서는 본 토론자도 역시 동감합니다. 저도 표현하면 특히 뉴스성 보도나 시사 다큐, 역사 스페셜 등은 사실과 이성적이보다 논리에 근거해서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유효적으로만 하다 보면 이미 주최 방송 콘텐츠는 제약자와 함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가 역사 체제를 부정하는 방송 콘텐츠나 방송 관련 기관 이런 점은 정확한 자체로 검증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러나 하지만 그 소설이나 방송 드라마나 뮤지컬 등 같은 것은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가상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문학성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뻔히 보이는 것도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문학작품 얼마든지 상상을 발휘할 수 있는 픽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 폭이를 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명한 것은 사건 줄기를 바꾸거나 시대를 뛰어넘다거나 족보를 바꾸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아예 인물과 역할을 바꾸거나 상황 설정을 새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궁중에서 극이나 대하 역사 드라마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보다 방송사는 소설보다 어떤 스토리텔링 구간에 있을 경우가 더 많은 영향력을 대중에게 준다는 것을 방송사는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 비용을 하는 그 장르 같은 것을 현대적 감각에 어느 정도 메시지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소 한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 콘텐츠 표현적인 기능을 담긴 신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을 생각해서 상호 주관적 자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읽어내는 해독자, 시청자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출과 무대 제안은 시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에 따른 현대적 느낌을 강력한 그 어떤 포스트모더니즘 대비해서 과감 무대 분할하고 선을 긋고 또 굵고 강한 비트가 되었다는 것은 작가나 연출자의 자료 공상적인 크리에이티브 부분이 아닌가 또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역사적 배경에 실바탕 역사적 소설이나 다큐 같은 것은 반드시 어떤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제작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게 않게 되면 잘못하거나 방송 특성이 받아야 되는 그 의제 설정 때문에
대중들에게 그 강력한 메시지 투입함으로써 대중들은 그렇게 잘못된 것도 인식한다는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언론사가 시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